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현재 생활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이 집까지 알아보는 시간은 4년 정도. 그전까지는 계속 아파트 생활. 네, 네. 그 아파트도 도시 한복판에 있는 잠실이라는 곳에서만 계속 살아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2년 전에 결혼을 했을 때도 네. 와이프는 강남에서 또 평생 살아온 친구여가지고 네. 와이프는 사실 단독주택 생활 되게 반대했었어요. 무서워가지고. 이게 독립적인 아파트처럼 생활이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이다 보니까 너무 외지인이 다닌다고 하면 무섭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진짜 동네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 집에 대형견이 있거든요. 그 대형견 데리고 가서 2시간씩 산책도 해보고 정말 그렇게 한 집을 몇 달씩 다녔던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꼬득인 거죠. 계속 같이 다니면서. 그래서 결국 여기로 올 수가 있었던 거죠. 단독주택을 싫어했던 사람을 좋아지게까지 만든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요구 조건이 많아지고 요구 조건이 많아질수록 이게 저도 찾는 데 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4년이란 기간 동안 임장을 같이 다니면서 같이 설득되면서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모델도 괜찮네요. 대부분 도전을 안 해본 거고 큰 돈이 들어가니까 싫어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단독주택을 천천히 보여주면서 사실 와이프를 설득하는 게 약간 스며들게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 이건 진짜 좋다. 제일 컸던 게 저희 집은 대형견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저희는 32평의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둘이서 살기에는 전혀 작은 평수가 아니죠. 사실 넓었어요. 대형견을 키우면서도 집은 좋았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문제 때문에 와이프가 스트레스를 사실 많이 받았어요. 여자 혼자 대형견을 데리고 타고 하는 거에 사람들도 싫어했었고 뭐 싫어하니까 엘리베이터도 5층 내려가는데 20분 걸린 적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뭐 타지 말라 이래버리니까 전 계속 기다리다가 못 내려가 없을 때만 엘리베이터 잡고 그 다음에 알아본 게 1층이나 탑층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1층 엘리베이터 안 타고 탑층은 저희가 무조건 타고 내려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편하다. 우리가 굳이 이러면서 남들을 피해서 살 거면은 그냥 우리의 독립적인 공간이면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와이프도 더 갖게 된 거죠. 살면서 옛날부터 스며들었던 저의 그 좀 가스라이팅 같은 것도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제 아파트에서는 조금 본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말했던 거 장점을 이제 몸소 느껴본 거예요. 아파트에서 와이프도 오길 잘했다는 소리만 계속하고 떠나기 싫다. 저희는 원래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었는데 여행도 가기 싫다. 여기서만 있고 이게 바로 여행이고 삶에서 맨 처음에 그런 나는 여기를 가야겠다 반려견 문제만이 아닐 테죠. 분명히 다른 문제도 있을 텐데 저는 군 생활을 사실 부사관을 했었어가지고 시골 지역도 많이 다녀봤었어요. 옛날에 거기 군 생활을 하면서 떠나보니까 아 우리가 여기 도시가 장점만 있는 거 아니구나 단점도 있구나 높지 않은 건물 그다음에 좋은 공기 뭐 이런 걸 원하면은 사실 단독주택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단독주택을 꿈꿨던 것 같기는 해요.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젊은 나이에 와이프랑 같이. 이거를 경험을 안 하면은 항상 후보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들어갔을 때 미련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옳은 선택을 못 할까 봐. 그 다음에 아파트는 너무나도 좋은 곳에서 동네에서 살았어가지고 사실 어딜 매매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부모님한테 그냥 다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어디 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단독주택은 그런 게 아니다 보고 부모님도 사실 주택을 모르세요. 맨 처음에 주택으로 간다 했을 때 이 좋은 서판교에 단독주택으로 간다 했을 때도 도둑 걱정, 그 다음에 교통 걱정, 앞에 마트 걱정 이런 걸 하셨던 게 부모님이에요. 왜냐면 사실 아파트에서 떠나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저는 우선 단독과 전원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있어요. 단독주택은 뭐 크게 보면은 다 전원주택이 단독주택에도 포함되고 뭐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택지 분양을 한 1종, 2종, 2종 땅이냐 아니면 자연녹지 이런 거냐. 왜냐면 집을 지으려면 건폐율이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 땅들은 땅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집을 40평 정도만 지으려고 하더라도 100평이 돼야지 40평을 지을 수 있으면 20평 빼면은 80평이 제가 관리해야 할 마당인 거죠. 저는 그 정도는 전원으로 솔직히 쳐요. 근데 저는 그게 자신이 없었거든요. 제가 마당 생활을 크게 해본 것도 아니고 처음 해보는 건데 무작정 꿈꾸던 그냥 잡지에서만 나오는 정말 전원 라이프를 꿈꾸고 들어간다는 건 좀 무모하다 생각을 해서 70평 땅에 건폐율도 50%까지 지을 수 있고 용적률 100%까지 살 수 있고 마당을 조금 적당히 있는 마당 제가 즐길 수 있는 마당만 있는 그런 집들을 선택한 게 택지지구밖에 없더라고요. 관리 이런 거 전 싫어해요. 이게 단독주택을 꿈꾸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해. 로망이 아니라
저는 잡초 뽑는 것도 싫어가지고 여기 조금 돌과 돌 사이에 나온 잡초 뽑는 거 싫어가지고 진짜 모았다가 업자 불러서 하고 한번 그랬었어요. 한 4만원, 5만원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한 2시간 하는데 저는 그 정도로 관리는 싫었어요. 그래서 더 신중했던 것 같아요. 이 근처에 이제 땅을 좀 보셨다고 하는데 많이 주로, 주로 이제 어디를 좀 보셨나요? 대부분의 서울 근처 사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데 봤을 거예요. 용인, 광주,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뭐 일산, 파주. 네네. 여기가 왜냐 그러면 서울 출퇴근의 마지노선이거든요. 그 이후에 넘어가는 거는 못 다니고. 그래서 맨 처음에 걸렀던 데는 어딘가요? 아, 걸렀던 데는 경기도 광주였죠. 광주는 집은 으리으리하게 지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왜냐면은 주위가 도로가 우선 경사지가 엄청나고 그 다음에 도로가 1차로 2차로인데 빌라가 양옆으로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단독주택을 지은 거기 때문에 겨울에 여기 차가 다닐 수 있을까? 차가 미끄러지는 거 아닌가? 여기는 집 밖에 나오면 안 되는구나. 집이 클 수밖에 없구나. 밖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골프를 연습하더라 집에서 해야 하고 사우나도 집에 설치해놔야 하고 취미방도 집에 있어야 하고 그냥 야외 생활을 단절되게 살아야 하는 동네가 광주구나라고 느꼈었어요. 저는 그 다음 마음에 뒀던 데가 용인이었어요. 용인은 생각보다 신기한 동네인 게 택지지구도 있고 택지지구가 아닌데 도심 속에 있는 단독주택 단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꼭 택지지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단독주택 단지들도 있었어요. 도시가스 다 들어오고 상수도 다 되고 이런 데인데 택지는 아니에요. 개인이 그걸 개발을 한 거고 카페 거리 옆에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용인을 두 번째 후보지로 딱 뒀죠. 멀쩡한 집이 없어요. 전세를 찾아보려니까 멀쩡한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오래돼서 주인들도 나오고 싶어하는 집들이 전세로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집에 내가 몇 억씩 들여서 수리를 또 할 수도 없고 남의 집인데 그런 집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괜찮은 집은 매매로만 나와요. 택지지구보다 살기 좋다는 그 동네들은 또 집이 다 똑같아요. 모양이 정말 용인에 괜찮은 집만 있었다고 하면은 너무 빨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천하고 싶은 동네는 동백이에요. 동백. 동백 택지지구는 사실 금액적인 면에서도 안정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삶을 되게 용이하게 해주는 모든 걸 다 아파트 단지도 옆에 있고 이 판결은 똑같은데 돈적인 면도 훨씬 좋은 것 같고 저는 용인 동백이 판교 다음으로는 사람들 생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짝사모님이랑 제가 많이 다녀봤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고 처음 온 사람들은 택지지구 오면은 작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마당이냐 이게 전원생활이냐 이럴 바엔 아파트 살지 않는데 그거는 풀 한 번 안 뽑아본 사람들이 사실 하는 얘기죠. 이거 풀 뽑는데도 허리 엄청 아파요. 저도 이거 뭐 차 복대 차고 뽑아요. 용인 다음에 사실 차선책은 없다 생각했어요. 용인에서 없으면은 포기해야 한다. 판교는 금액대에 맞는 집이 나오면은 선택도 안 하고 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더 들어가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더 들어가면 실패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안쪽으로 전략적으로 들어오신 거다. 아, 그렇죠. 여기로 들어온 이유는 돈이 우선 컸죠. 그렇죠. 그게 네, 돌려받아야 하는 게 우선 첫 번째 목표였고 네, 이거를 단독주택 못 돌려받았던 케이스가 인터넷에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그걸 1순위로 둘 수밖에 사실 없었어요. 뭐 돈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서판교에 사실 들어온 거였어요. 그다음에 사실 대출이 안 나와요. 단독주택은 6억 이하만 전세 대출이 나오지 그 이상은 은행에서 평가를 못 치기 때문에 안 해줘요. 이게 사실 뭐 30억, 40억의 거래가 된다 한들 옆집이 30억이고 옆집은 40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평가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6억 이하짜리 단독주택 전세만 대출이 나오고 그것도 2억인가까지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본인 돈이에요. 그 다음에 우선은 좀 서판교가 돈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못 돌려주고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면 못 돌려주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사실 판매가보다 헐값에 넘어가니까 현실적 그런 걸 봤었어요. 경매가 넘어가도 잘 팔릴 동네. 뭐 유찰이 엄청 많이 안 되고 이거를 주인이 손해보기 싫어하는 동네를 선택을 하자. 이 집 제가 보니까 상태가 진짜 좋은데 어떻게 진짜 자랑스럽게 4년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진짜로 정말 유혹도 많았었죠 그 사이에. 하지만 이 집은 주인분이 주인만 살았던데요. 전세가 처음인 집이에요. 그 다음에 신축한 지도 7년밖에 안 됐지만 주인분이 3년 전에 증축도 하고 올 리모델링도 싹 한 집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녀분들이 있어가지고 택지지구에서 살짝 단점이 판교는 여기 조금 멀어요. 2, 3km? 그럼 전기자전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와야 하는데 차가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아니지만 자녀분들이 이제 성인이니까 늦은 시간에 귀가하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판교역 아파트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운 좋게 딱 이 집을 얻게 된 거죠. 혹시 저 꿀팁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부동산에 예약을 걸어놓는다거나. 네이버를 20분마다 봤던 것 같아요. 네이버 부동산을. 아니 어떻게 20분마다 사람이 거의 리셋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왜냐하면 그때는 우선은 떠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 집을 내놨었어요. 뭐 그냥 잠실에 있는 쪽 아파트니까 연락이 계속 와요. 언제 되냐고. 근데 제가 확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아 이거 나가야 하는데 계약은 계속 해달라 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네이버만 그 부동산 업자들이 다 네이버에 결국 올려두니까 네이버만 엄청나게 보다가 20분만에 리셋을 했는데 20이 딱 나온 거죠. 저는 그래서 밤 10시에 갔어요. 전화해가지고 주소만 가르쳐달라. 외관 보고 괜찮으면은 집을 내부를 볼지 결정을 하겠다. 저는 항상 부동산 업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외관이 마음에 안 들면은 집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선 외관 좀 모양이나 이런 게 마음에 들어야 집 내부도 볼 생각을 드는데 시간 낭비를 굳이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막 외관만 딱 보면 오래된 집인지 조금 괜찮은 집인지 느껴지니까 주인 관리도 느껴지니까 외관이 괜찮아서 바로 내일 아침에 보겠다. 그래가지고 밤 10시에 가서 그 통화를 하고 다음날 와서 보고 계약을 한 거예요. 외관을 중시해서 봐라. 네. 볼 때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죠. 특히나 단독주택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외관 관리가 필요하긴 해요. 뭐 그렇다고 진짜 뭐 손으로 사람이 하는 거가 아니라 그냥 얼마 정도의 지어진 집인지 근데 서류상으로도 물론 볼 수 있지만 그 뭐 같은 10년이더라도 어떤 재질로 돼서 잘 망가지는 집들도 있고 주인이 좀 괜찮게 건축한 집들은 2, 30년 가는 집들도 있거든요. 2, 30년이 돼도 안 무너지는 집 그런 집을 전 찾았던 거예요. 주인이 공들여서 자기가 사는 집. 처음에는 다 삐까뻔쩍하고 좋지만 오래된 집들,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손볼 데가 점점 생기잖아요. 그런데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관리를 싫어하니까요. 몇 억짜리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사실 살아보지 못한다는 게 너무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억짜리 집인데 경험을 잘 못해보고 이거를 덜컥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게 전세금도 나중에 돌려받는 거지만 결국은 그게 이자를 내고 살고 있는 거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은행 이자를 내고 경험을 못 해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뭘 해야 하냐 많이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집 마음에 처음에 들었다고 해서 덜컥 계약하는 게 아니라 저는 거의 몇 달을 가봤어요. 다 다른 시간에도 한 번씩 가보고 교통편이 어떤지 만약에 이제 어떤 집이 하나 마음에 들면 네. 뭐 몇 달을 가봤다. 네, 그렇죠. 말씀. 왜냐면 집이 하나가 이거는 외관 우선 외관이 마음에 들어야지 사람 마음을 딱 현혹하는 거다 보니까 외관이 마음에 든다. 그럼 이제 주위를 둘러보려고 한 몇 달을 이렇게 가보는 거죠. 아침에도 거기서 출근도 그냥 해보고 퇴근 시간에 그냥 쓸데기 없이 거기도 그냥 가보고 거기서 앞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 차에서 한 네다섯 시간도 있어보고 어떤 날은 그냥 하루 종일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 유동인구 좀 있는지 다시 전셋집을 알아보기 싫을 정도로 알아봤어요. 나는 내가 태어난다고 하면 다시 전셋집을 이렇게 알아볼 수는 없다. 나는 이제 이거 있잖아요. 재수 대학 떨어져도 대학 낮은 데라도 공부 안 재수 안 하겠다는 사람들의 특징. 나는 내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다시는 못하겠다. 거의 이 정도 마인드로 집을 알아봤었어요. 지금 집을 보러 다니는 거는 건축 때문에 그냥 보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지을 때 조금 참고하고 요거는 20% 정도 모자라도 남의 집이니까 막 80%만 되면 거의 성공 아니지 50%만 돼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게. 근데 건축은 또 100%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열심히 광주나 또 용인을 다니고 있죠. 자기 자신을 합리화를 안 해야 해요. 합리화를 하는 순간 전세 찾는데 전 망한다 생각해요. 이 집에서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건 그냥 안 좋은 건데 아, 이거 내가 살면 여기서 뭘 하면 괜찮지 않을까? 아, 대충 타협하는 거? 아, 자기 마음을 계속 이사 오고 싶으니까 타협을 하는 순간 솔직히 망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집은 뭐 지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남의 집인데 분명히 싫은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아 굳이 1층에 방이 없네? 아 근데 방이 없어도 나는 내가 그렇게 계단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자기 합리화가 망하는 지름길이지 않나. 아, 그 부분이 정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그런 순간 네네. 2년 못 채우고 나오고 맞아, 싶어지고 맞아. 네. 왜냐면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여기서 오래 살 수 있을까? 아, 2년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유튜버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아 전세 실패로 나도 역시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안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노력했는데 합리화 하나로 내 이 4년을 날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집을 구했었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자신을 좀 들여다봐라. 네. 너무 막 철학적이잖아. 아 전원주택 보는데 무슨 자신을 들여다봐.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자신 합리화가 아니라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게 단독주택의 성공과 실패를.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사실 로망이에요. 막연한. 로망이라는 거는 꿈이기 때문에 꿈을 실현시키고 싶은 사람의 욕구 때문에 다 자기 자신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더라고요.
게으른 사람이었는데 난 요금은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잡초 한번 안 뽑아봤는데 아, 잡초 그 정도 10평 정도 뽑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거든 실제로 와보면은 그 아파트에서 지내던 습관이 그대로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연습이 필요하다 뭐 어떻게 기준점 없이 답사는 다 다녀야 하는 거야. 기준점 없이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리 동네 사우나하우스도 가보고 동백동 이런 동네 택지지구도 가보고 이게 신현동이라고 하지만 또 막상 거기도 또 한번 가보고 그 집이 새로 올라왔냐 안 올라왔냐 보는 거는 유튜브에 여전히 지금 저는 여기서 살면서 계속 네이버에 쳐보는 게 판교 단독주택 매매 전세 이것만 계속 봐요. 아직도 그게 취미여서 그것만 계속 찾아보고 있고 새로운 게 올라왔다 이런 싶으면 한번 가보는 거예요. 유튜브도 광주 단독주택 매매 전세 계속 쳐봐요. 제 검색 기록은 사실 그런 거밖에 없어요. 아 이제 정확하게 알겠다. 이게 기준을 잡으라는 게 네. 그런 거였구나. 이제 내가 이제 기준이 없어. 보통 없거든요. 네. 기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 나를 들여다보는데 잘 몰라 나는. 그러면 일단 가서 경험을 가서 보면, 해야 네. 아 이게 내가 싫구나 좋구나 네, 이게. 좋구나 싫구나 딱 나눠져요.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냥 차 타고 싹 한번 갔다가 네, 네. 최악이네 그럼 다시 빠꾸 하고 여기는 이건 좀 좋네 하면 이제 포함 아, 요거는 필요한 거구나 생각하면 내 기준점에 하나 포함시키고 요거는 진짜 최악이다 싶으면 그렇죠. 또 빼고 그렇죠. 이런 그냥 그게 많이 다녀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번과 백 번은 엄청난 차이인 것 같긴 해요. 그거를 하셔야지 성공하지 않나. 우선은 땅을 볼 때 오른다는 생각을 사실 안 해요. 단독주택은 오르면 고마운 거고 제발 마이너스만 치지 말자라는 마인드가 있어야지 우선 단독주택을 구매할 수 있고 그게 아닌 이상 하락했다? 눈물 흘린다? 그러면 그냥 아파트 사시는 게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냥 아파트 사시고 여기는 안 떨어져만 돼도 그러니까 화폐같이 오르는 정도로만 사실 오르거나 아니면 정말 지역적인 호재가 있어서 오르지 않는 한 떨어진다고 거의 생각을 비싼 동네일수록 방어는 잘 돼요. 여기 판교 10년 전에 분양가 7억도 안 했었어요. LH 분양가 근데 지금은 땅값만 20억이 넘어가요. 이렇게 택지 조성이 잘 되어 있고 주위 인프라도 좋고 IT업 큰 기업들도 많이 오니까 판교는 조금 다른 세상의 택지지구여서 방어가 되지만 여기도 오를 생각은 사실 하면 안 돼요. 내가 샀던 금액 처음에 받고만 팔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사람들은 들어와야지 옛날처럼 아 몇 배가 오르겠거니 내가 10년 지난다고 7억에서 20억 됐으면 거의 넉넉 잡아 3배라 치면은 지금 20억, 60억이 될 가능성은 제로거든요. 우선 알아둬야 할 게 땅값과 집값은 단독주택 안 사셨던 분들은 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땅값과 집값은 천지 차이거든요. 집 짓는 데만 해도 10억이 넘게 보통 들어가는데 괜찮게 지으면은 그건 진짜 없어지는 이 시간이 흐를수록 집이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돈만 해더라도 우선은 날리는 거죠. 이 땅이 10억이 올랐다고 쳐도 쌤쌤인 거예요. 집값은 제로 베이스가 되어 있고 땅값만 올라야지 겨우 되는 거다 보니까 그 개념을 조금 알고 들어오셔야 단독주택을 유튜브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이었어요. 예, 사실 업자분들이 올리시는 게 거의 다 유튜브. 부동산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많이 올리고 부동산 분들도 유튜브에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 두 개만 보면은 될 것 같긴 해요. 다른 사이트들은 매물도 많이 없고 TV면 TV인 게 유튜브는 도로를 안 보여주는 집은 안 봤어요. 집만 보여주는 집 유튜브는 저는 바로 배제했어요. 그냥 집만 좋고 도시가 안 좋으니까 안 보여주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은 주소 공개 안 한 집들은 아예 안 봤어요. 그게 주소는 안 나와 있더라도 밑에 지도 표시 클릭하면은 부동산에 등록해 놓은 위치가 뜨거든요. 그거를 보고 로드뷰로 1차적으로 보고 제 시간을 좀 아꼈던 것 같아요. 계약하면서 저는 두 번을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용인이었고 한 번은 위례였어요. 용인은 제가 또 몇 달을 갔었죠. 그 집이 조금 마음에 벙커 주차장도 있고 조금 저택처럼 으리으리하고 여기 정도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약을 하려 했더니 당일날 집주인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2년 뒤에 매매를 하겠다는 각서를 쓰래요. 계약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그래 어차피 뭐 큰 돈 차이도 아니고 난 여기서 살다 내가 팔면 되지라 생각하겠지만 그게 정확하게 1년 전쯤이었거든요. 아직도 그 집 안 나갔어요. 전세도 안 나갔어요. 이게 단독주택의 그 용인 이런데 현실이거든요. 택지지구 아닌 데들은 미래도 신축인데 전세가 너무 싸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저의 부지인데 빚이 많았어요. 그 집이
전세가 15억, 16억 하면 거집은 10억이었어요. 그 새 집에 완전히 새로 지었고, 중공업자가 지은 거, 그냥 건축업자가 지은 것도 아니라 설계 디자이너까지 껴서 지은 진짜 삐까뻔쩍한 집이어서 너무 완벽하게 잘 지었길래 할까 하고 등기부등본을 띄웠더니 융자가 한 20억인가 깔려있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잠실에서만 오래 살았다고 했잖아요. 사실 믿었어요, 미래를. 와이프랑 뭐 집안의 어른들 반대로 사실은 제가 강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믿고 여기는 미래다. 우리가 좋아하는 미래 아니냐. 지금 보니까 그 매매가 32억인가에 나오고 전세도 했던 건데 지금 24억인데도 안 팔려요. 융자가, 그 융자 이제 잘못했으면 전세금을 다 날릴 뻔한 거예요. 그게 저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걸 지금 했었으면은 저는 지금 핸드폰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전세가 단독주택이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집값이 정해져 있지 않다, 시세가 없다는 게 위험한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조금 진짜 사람들 조심해야 할 게, 집주인이 뭐 하는지 꼭 물어봐야 해요. 전세를 구함에 있어서 집주인의 능력을 솔직히 봐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업자한테도 물어봐요. 집주인 뭐 하는 사람이냐고. 왜냐면 내 전세금 못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어느 정도 한번 가다 물어보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사실 약간의 공실을 더 선호해요. 공실이란 뜻은 집주인이 내보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후져서 나간 게 아니라 그 사람 계약기간 그냥 끝나서 나간 건데 주인이 충분히 내보낼 능력이 된다.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반환시킬 수 있다. 이런 데들도 1년씩 비워놓은 집들 많아요. 친해진 집주인들도 있어요. 하도 가가지고. 아, 뭐 하시는 사장님, 뭐 하세요 사장님, 뭐 하시는데 뭐 이렇게 좋은 집 지으셔, 이러면서 그냥 한번 직업 물어보는 거죠. 이 집을 할 때도 의사분이세요. 지금 좀 더 믿음이 갔더만. 아, 대출 잘 나오시겠구나. 만약에 우리가 나간다고 하고 본인이 여기 안 들어와더라도 내보내 줄 수 있겠구나. 특약 같은 걸 했나요? 관리를 해주겠다. 내가. 그런 건 사실 안 했어요. 관리라는 게 내가 이거를 뭐 관리하겠다라고 특약을 넣는 순간 주인 입장에서 또 이 집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경험해보려고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들은 그걸 싫어해요. 내가 관리해줄게 하는데 뭐 안 어울리게 어닝 박아버릴 수도 있고, 멋있게 지어놨는데 외관 내가 색칠해버릴 수도 있고, 나는 그게 관리였다 얘기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특약은 사실 주인분들이 다 안 넣는 것 같아요. 전세살이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내 집이 아니니까 관리를 안 한다. 주인처럼 해봐야지. 그런 마인드로 들어와야 해요. 집도 망가지면 내가 고쳐보기도 하고, 사소한 거는 이런 거를 경험하기 위한 전세를 선택을 해야지. 나는 관리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좋은 것만 느끼고 싶다, 없어요. 왜냐 그러면 잔디도 안 깎으면 마당에서 뭘 할 수 없을 정도로 풀도 자라나고 하니까 주인이랑 똑같이 생활을 해야지만 리얼로 느낄 수,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까 맨 처음에는 나는 그런 거 관리 전혀 못한다. 아, 근데 기본 싫지만 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몸으로 띄우기 싫으면 돈을 쓰는 거고, 사실 생활에 필요하니까 저도 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미니멈으로 나오는 단독주택의 삶. 아파트 관리실 부르면 되죠. 관리비죠. 근데 똑같아요. 여긴 기본 관리비가 없으니까 사람 부르면 그냥 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깝잖아요, 사실 간단한 것도. 그러니까 저도 하기 싫지만 최소한은 하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전세로 들어갔는데 내 집이 아니니까 그냥 관리 안 해. 그렇게 되면 또 후진 2년 집이 망가져 있고, 네, 그러면 또 전세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후지다고. 네. 그러니까 나는 단독주택이 안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영상에서 절대 오지 마세요. 영상 찍고. 네. 네. 그래서 기준점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조금 후진데 나는 괜찮겠지는 없어요. 저도 안 괜찮은 거예요. 남들도 안 괜찮았던 게 저가 딱 들어간다 해서 이 집이 괜찮아지진 않으니까 확실한,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내 기준점에서 어긋난 집은 전세는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게 전세가 오래된 집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다 관리해보고 뭐 하다가 그냥 관리하고 집에 가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단독주택은 나랑 안 맞구나. 나랑 맞는 단독주택을 살아본 게 아닌데 이 거주 라이프가 안 맞다 생각을 해요. 나랑 안 맞는 집을 선택해서 안 맞았던 건데 그냥 이 라이프 자체가 나랑은 틀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저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좋은 전세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꼭 있어요. 여기는 뭐 그런 거 있나요? 뭐 지역 발전, 뭐 회비 이런 거? 아, 그런 게 없어요. 1도 없어요. 용인 이런 데 어디 마을 들어가면 회비도 내야 하고, 관리 면뭐 타운하우스에서 기본 관리비도 있고, 용인에서 죽전을 선택을 못한 이유가 관리비 때문이었어요. 대저택이니까 관리가 7, 80만원씩 기본 관리비가 있더라고요. 100몇 평짜리니까 이걸 관리해주는데 세대수는 아파트보다 적으니까 이게 관리비가 너무 비싸니까 내가 굳이 이 돈 주고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인은 그래서 포기를 했었어요. 타운하우스는 그것 때문에 또 포기한 것도 있고, 분리수거도 심지어 밖에 내놓으면 가져가요. 어디 버리러 가는 게 아니라 내 문 앞에 놔두면은 다 수거를 해가는 거예요.
저희 이번 달 7천원인가 나왔거든요. 전체 관리비다. 수도랑 뭐 다 해서 7천 몇 배우나. 전기는 태양열 있고, 보일러를 쓰지 않잖아요. 물밖에. 안 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물밖에 안 데피고, 나중에 아파트처럼 매달 나가는 게 아니라 모아놨다가 겨울에 좀 많이 나가고. 그냥 아파트 관리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는. 월 한 2, 30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겨울에 충분히 따뜻하게 살 수 있지 않나. 단독 전원 마을은 기본적으로 마을 내부 유대감이 좀 강합니다. 여기는 좀 다를지 몰라요. 처음에 놀랐던 게 오히려 유대 관계는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다 개인 생활이에요. 인사는 반갑게 다 뭐 동네 사람들 인사는 하되 뭐 과일 드실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오히려 개인 생활에 더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그걸 본인들이 싫어서 여기 왔으니까 길 같은 거 산책 다닐 때도 옆집 안 봐요. 고기를 구워 먹는데 빨래를 널었어. 그럼 그 냄새가 다 뵐 수 있으니까 약간 그 정도 서로의 양해는 그 눈치껏 하는 거야. 눈치껏. 그 정도는 서로 이거는 기본적인 매너로서 좀 지켜. 그거를 하기가 싫다. 난 밤늦게까지 고성방가를 막 하면서 지내고 싶다. 그냥 한 채 있는 전원주택을 한 땅 300평 200평 되는데 혼자 지어가지고. 구독자분들께 말씀하고 싶은 거는 그냥 허투루 오지 마라. 최소 2년 정도는 좀 다녀보고 생각을 해라. 그게 아니면은 분명히 아파트로 돌아갈 거다. 그 다음에 자금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걸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층전세를 들어가라. 단독주택도 혼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한 층은 주인세대 아니면 그걸 밑에 층에 세를 주거나 판교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1층, 2층 다른 집 호수인 게 왜냐 그러면 택지지구에는 세 가구까지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땅이 작으니까 여기 두 가구가 거의 맥시멈이에요. 짓는데 1층과 마당과 지하를 사용하거나 2층과 테라스를 위해 옥상을 사용한 둘 중 하나거든요. 그거는 사실 전세금이 되게 싸요. 매매가 대비 싼 편인 거예요. 그거를 먼저 경험해 보시는 게 괜히 이상한 시골 들어가서 통전세를 경험하기보다는 괜찮은 택지지구에 한 층만 쓰는 거를 마당을 경험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나한테 왜냐면 미니멈 마당이거든요. 이게 괜찮으면 더 커져도 돼요. 조금은.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큰 걸 경험하게 되면은 싫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말씀 생기시면 네. 아니면 다음에 또 땅을 구해서 집을 지었다 뭐 이러면은 또 한 번 또 불러주시면 제가 네, 한번 그때는 네. 오픈하우스식으로 해가지고 구독자분들도 만약에 궁금하신 거 댓글에 영상 올라와서 만약 달아주신다 그러면 저도 최대한 제가 답글로 다음에 열심히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네.